안녕하세요. 명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오늘은 부가부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죠. 부가부 버터플라이 휴대용 유모차를 좀 더 심층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통 베이비하우스. 벌써 부가부 버터플라이가 출시한 지 2년이 됐더라고요. 저희 영상도 이제 업로드 된 지 만으로 한 1년 10개월 정도 이제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부 버터플라이의 전반적인 부분은 그 리뷰를 참고해 주셔도 되겠지만 오늘은 한번 자세하게 그 리뷰에서는 좀 겉핥기식으로 좀 훑었다면 디테일한 부분을 오늘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무게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온라인에서 먼저 검색을 해보시면서 유모차를 비교하게 되는데 부가부 버터플라이의 무게가 표기 7.3kg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교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무거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꼭 강조를 하지만 부가부 버터플라이는 직접 끌어보아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게 때문인데요. 일단 저 역시도 평소에 휴대용 유모차를 설명할 때 작고 가벼워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부가부 버터플라이가 7kg대의 무게라고 다른 휴대용 유모차들과 무게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드는 데 있어도 무게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휴대용 유모차를 들고 다닐 일도 그렇게 자주 없을 뿐더러 차에 싣거나 잠깐 에스컬레이터 탈 때는 부담이 되는 무게 차이가 절대 아니고 제가 끌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무게 덕분에 굉장히 안정적인 휴대용 유모차에선 나오지 않는 독보적인 핸들링이 나와줍니다. 실제로 부가부에서도 이 무게를 더 경량화할 수 있지만 휴대용 유모차가 너무 가벼움으로 인해서 좀 날아다니고 핸들링이 안 좋아지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선의 무게를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핸들링이 브랜드의 컨셉인데 휴대용 유모차에서도 그 컨셉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런 패밀리룩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버터플라이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이 매장에 오셔서 다른 휴대용 유모차들과 비교해서 끌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리뷰에서도 극찬을 했지만 서스펜션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탑승했을 때도 굉장히 핸들링이 잘 나와 주게 됩니다. 이건 역시 무게가 어느 정도 몫을 하는데요. 개월수가 많은 뭐 24개월 이상 아이가 타든 신생아가 타든 디럭스 유모차는 그대로 핸들링이 잘 나와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휴대용 유모차는 24개월 아이가 탔을 때하고 신생아가 탔을 때하고 핸들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휴대용 유모차는 6개월부터 사용해야 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프레임 자체의 강성이 그걸 한 번 더 잡아줄 뿐만 아니라 서스펜션도 바로 그 핸들링에서 큰 몫을 하게 됩니다. 4바퀴 모두 독립적으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만 뒷바퀴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바로 앞바퀴 서스펜션에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바퀴 서스펜션이 바로 가로로 서스펜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 뒤로 되어 있다는 점이죠. 정말 휴대용 유모차에서 가장 필요하고 혁신적인 서스펜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서스펜션이란 게 스프링이죠. 바닥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이렇게 도잉도잉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게 서스펜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휴대용 유모차는 휠 인치가 작아지고 더 무게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이렇게 눌리면 아이가 무게가 눌리게 되면 이렇게 눌려요. 쭉 눌리고요. 이 서스펜션도 가볍고 유모차도 가볍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유모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면 스프링이 뒤로 휩니다. 그래서 앞바퀴들이 이렇게 눕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방향 전환 축은 여기에 있고 서스펜션이 이렇게 휘어져 버리다 보니까 바닥 대각선 방향을 보고 볼 베어링이 돌아가다 보니까 핸들링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 부가부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가로로 서스펜션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바퀴가 굴러가면서 물론 충격이 이렇게 위로도 튕기겠지만 바퀴가 보통 앞으로 주행을 하잖아요. 앞으로 주행하면서 들어오는 충격들은 가로로 서스펜션을 받아주면서 또 위에서 눌러주는 아이의 무게는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핸들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게에서부터 파생되어 오지만 이 부가부 버터플라이가 핸들링, 주행 성능, 안정감으로는 정말 탁월한 휴대용 유모차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등받이 각도 조절 부분입니다. 부가부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끈 조절 방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111도에서 145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휴대용 유모차들이 2단계 혹은 3단계로 각각 딱 정해져
정해져 있는 단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누워있고 싶어하는, 딱 좋아하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부가부 버터플라이 조절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부분 역시 휴대용 유모차의 안전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한 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버를 세팅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각도 조절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제작을 할 때 그냥 이 끈 길이를 무식하게 그냥 넓게 하고 패브릭 길이를 그냥 무식하게 넓게 하면 완전 180도에서 90도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부가부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그 안전을 고려해서 이 각도 세팅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조작하는 방법은 각도를 눕혀주실 때는 흰색 레버를 한 손가락으로 쉽게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각도를 세울 때는 윗부분에 있는 스트랩을 쭉 위로 들로 올려주시면 되고, 이 레버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아이가 타있더라도 훅 내려가지 않고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조절될 수 있도록 고퀄리티의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부가부 버터플라이에는 휴대용 유모차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핸드 스트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부 유모차의 상징과도 같은 구성품인데요. 제가 쇼핑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딱 핸드 스트랩을 차고 유모차를 끌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 뭔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되게 유모차에 신경을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해주는 고급 액세서리입니다. 실제로 몇몇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안전을 생각해서 핸드 스트랩을 별도로 구매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정도로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액세서리입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내리막이나 오르막이나 이런 경사로에서 유모차를 놓치거나 브레이크를 건 줄 알고 손을 놨다가 유모차가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아찔한 사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손목에 심플하게 이렇게 묶어주고 다니게 되면 아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안전한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부분도 휴대용 유모차들은 대부분 이 핸드 스트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가부 버터플라이는 이 역시도 뭔가 패밀리 룩이라고 할까요? 핸드 스트랩이 전체 라인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박은질처럼 이렇게 음각으로 버터플라이라고 글씨가 각인되어 있는 것도 너무나 좀 고급스럽죠? 사실 이 스트랩도 되게 맨들맨들하고 부드럽습니다. 저렴한 가방끈 같은 거 생각하면은 좀 쓸릴 것 같고 한데 실제로 만져보시면 이런 부분에서의 디테일도 너무나 좋죠. 그만큼 이 서스펜션, 핸들링, 무게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휴대용 유모차가 좀 간과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부가부 버터플라이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부 자체 브랜드의 장점이죠. 워낙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호환할 수가 있다는 점도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제가 토프 컬러에도 깔아놨지만 듀얼 컴포트 시트 라이너를 이렇게 부가부 버터플라이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오거나이저라던가 뭐 컵홀더는 두말할 것도 없고 파라솔까지 굉장히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가부 브랜드답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휴대용 유모차는 액세서리가 잘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뭐 기껏해야 컵홀더 아닌 커버 이렇게 나오고, 커버도 사실 호환이 되는 사제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많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테일하게 짚어볼 부분은 바로 선캐노피 부분입니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부가부스럽게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윗부분에 지퍼를 열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단계 더 메쉬 부분이 열려서 선캐노피가 더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4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햇빛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거의 범퍼파까지 내려오는 선캐노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메쉬 부분 역시 다른 휴대용 유모차들 대비해서 굉장히 넓게 굉장히 시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괜히 덮어놨다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아이가 답답해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메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부분한 디테일을 한번 좀 소개를 항상 해드리고 싶었는데, 메쉬가 보통 막 주름지거나 되게 이렇게 까끌까끌한 메쉬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실크처럼 부드럽지만 통풍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소재의 메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을 볼 때마다 괜히 명품 유모차가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부 버터플라이의 퀄리티 차이를 또 의외의 장소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장바구니입니다. 사실 제가 휴대용 유모차를 리뷰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이 휴대용 유모차의 자체적인 프레임, 틀 자체가 보통은 절충형이나 디럭스 유모차보다는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납이나 이런 게 뭐 넓을 수가 없다, 체급 자체적인 뭐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가부 버터플라이의 장바구니는 무려 8kg까지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휴대용 유모차가 4kg에서 5kg 정도만 수납이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천을 그냥 걸어놓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거운 무게는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가부 버터플라이는 8kg까지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을 보시고 좀 무거운 짐을 밑에 실어 놓는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부모님의 가방 같은 것도 넣어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 부분은 리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되게 의외의 반응을 보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부가보 버터플라이는 구성품이 정말 가성비가 좋게 잘 들어가 있다, 이런 유모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수꾼, 부가보 브랜드와 가성비요?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부가보 버터플라이가 휴대용 유모차 시장에서 구성품이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핸드스트랩 들어가 있죠. 내부에 보게 되면 범퍼바 기본으로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판까지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죠. 사실 이 두 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유럽 메이커 휴대용 유모차들이 범퍼바와 발판이 별도 구매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구성이 알차게 들어가 있을 뿐더러 유모차를 폴딩했을 때 안쪽에 있는 숄더 스트랩을 통해서 메고 이동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숄더 스트랩도 참 별거 아니지만 유럽 메이커들에는 좀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범퍼바나 발판이나 핸드스트랩, 숄더스트랩 이런 구성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알차게 가성비 좋게 잘 들어가 있는 구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부가보 버터플라이에 장착이 되어 있는 5점식 안전벨트에 있습니다. 요즘 제가 카시트 리뷰를 할 때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너무너무나 제가 요즘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 낙상사고 같은 경우가 이 5점식 하네스를 너무 느슨하게 해놓았을 경우에 아이가 하네스 밖으로 빠져나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만 타는 가정의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수 있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첫째 분의 큰 사이즈에 맞춰서 세팅을 했다가 둘째가 타는 경우에 그게 너무 느슨해서 아이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경우에 이렇게 손쉽게 어깨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탔을 때는 높여주고 둘째가 탔을 때는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셔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 버클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벨트 길이를 굉장히 손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한번 만지는 게 좀 뻑뻑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귀찮으셔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게 해놓았다라는 점, 그리고 꼭 아이가 한 명인 가정이더라도 겨울옷을 두껍게 입혀놓았을 때는 아이가 너무 답답해서 벨트를 늘려놨다가 아이가 실내에 들어가서 겨울옷을 벗은 상태로 다시 타게 되면은 이 벨트가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어깨끈을 다시 조절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춰주시기 편하게 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휴대용 유모차에서 찾기 어려운 고급스러운 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부가부의 퀄리티, 생산 공장에 있습니다. 당연히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 자체 공장으로 한다라는 경우가 많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휴대용 유모차 같은 경우는 OEM이나 ODM을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라인업들과 다르게 휴대용 유모차는 아무래도 원가 절감과 좀 심플한 디자인으로 제작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보통 OEM이나 ODM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요. 부가부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버터플라이만을 생산하는 부가부의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부가부의 가장 퀄리티의 상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장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핸들링이랑 폴딩 이런 부분에서의 퀄리티가 너무나 잘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2로 4년의 워런티를 또 주고 있기 때문에 AS적인 이 부분도 전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괜히 유모차가 명품 브랜드다 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오늘은 한번 부가부 버터플라이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깊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큰 부분은 앞선 저희 리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크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부가부 버터플라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본적인 리뷰에 나오는 거라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그 리뷰 이후에 토프 컬러가 추가가 돼서 지금 4가지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